이번 주 도전 모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번 주 도전 모드. 소리만 듣기. 여분의 오디오 장비를 확보했어요. 귀를 기울여 보세요. 다음 장소에서 용적률 맞추기. 써니 메도우스. 아주 미칠 듯이 큰 맵에서 소리 장비만 줄것 같은 이런 뉘앙스. 아주 위험하죠? 벌써부터 지금 소름 돋기 시작하죠? 일단 이번 주 도전 모드 스테이터스는 플레이어 정신력 100에서 시작하고 진정제 회복량이 없어요. 약을 먹어도 소용없단 거죠. 달리기 켜져 있고 이동 속도는 100. 손전등 켤수 있고요. 아주 좀 평범하죠? 대신 약만 못 먹는 그런 상태. 유령도 이동 속도 100. 유령 방 변경 있고 유예 시간 4초. 꽤 길죠? 한 중급 정도? 사망 시 사냥 연장이 없어요. 멀티플레이에서 한 명만 죽어도 헌팅이 끝납니다. 증거가 3개 있대요. 증거 3개 쓰니까 증거 3개 찾으면 되겠죠? 그리고 맵 스테이터스는 이제 셋업 시간이 5분 있어요. 셋업 시간이 5분이라는 거는 그 5분 이내에 저주 아이템만 안 쓴다면 유령이 헌팅할 일이 전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5분 동안 느긋하게 유령방을 일단 찾으면 될것 같아요. 일단 맵이 써니미도우라고 하니까 5분이라는 시간 크게 주어진 것 같아요. 일단 5분 동안 대충 소리만 듣고 어디 물건 떨어지는 소리라든지 상호작용 소리 듣고서 유령방을 유추하고 그쪽에서 집중적으로 탐색하는 방법으로 전략을 짜는 게 좋겠죠. 날씨는 랜덤이고 숨을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정신력 모니터 켜져 있고 활동 모니터 켜져 있기 때문에 EMF 5레벨 같은 경우에는 활동성, 공격성 그래프로 볼수 있겠죠. 게임 시작 시 퓨즈가 아예 터져 있어요. 퓨즈가 터져 있기 때문에 진 같은 경우는 필살기를 못볼 예정. 증거를 맞춰야겠죠. 저주 아이템이 빵개예요. 아주 그냥 최악이네요. 대형 맵 치고 이런 스테이터스는 진짜 최악이에요. 아무리 셋업 시간 5분이라고 하더라도 좀 빡셀 것 같아요. 일단 아이템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일단 맵을 써니메도우였죠. 써니메도우하고 도전 모드 이번에 소리만 듣기로 설정해 놓고 시작 한번 해볼게요. 아이템 상태가 썩 나쁘진 않네요. 일단 3티어 마이크로폰이 있다는 점에서 나쁘진 않아요. 3티어가 있잖아요, 그죠? 3티어 마이크로폰이 있고, 이거는 1티어 비디오 카메라, 이거 뭐 헤드기어인데 이건 필요 없죠. 헤드기어 필요 없고, 모션 센서, 그리고 양초, 그리고 진정제가 없죠. 어차피 빵 회복되기 때문에 딱히 있어도 필요 없을 듯. 성냥이랑 양초에 향초가 없네. 향초가 없기 때문에 헌팅을 안 보는 게 좋죠, 웬만하면. 무적자리가 있을 테니까 무적자리를 쓰되 향초 없네요. 사운드 센서 3티어. 뭐 쓰는 사람이 있겠냐마는 뭐 일단 주어졌네요. 그리고 주파수. EMF가 없죠? EMF가 없지만 우리는 요 공격성 그래프로 EMF 5레벨을 찾을 수 있고요. 라이팅. 라이팅이 이게 2티어. 그리고 도트 2티어. 손전등 있고요. UV가 없다는 거, 요거 좀클것 같아요. 일단 지금 UV가 안 보이거든요. 발자국을 못볼 예정인데 게다가 소금도 없어요. 손자국도 못 보고 좀 빡셀 예정. 그래서 손자국 증거는 웬만하면 없다시피 해야 될것 같네요. 이번 도전 모드를 공략하기는 좀 난해하네요. 왜냐면은 아이템도 많이 없고 딱히 공략이라고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술풀은 지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술풀은 하지 마시고 웬만하면 멀티플레이로 하되 멀티플레이를 권장. 첫 번째 멀티플레이를 권장합니다. 아이템이 많이 없지만 일단 멀티플레이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데이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멀티플레이를 권장해요. 솔플보다는 이제 둘이 하든지 셋이 하든지 넷이 하는 게 추천드리는데 그 이유인 즉슨 뭐냐면 일단 들어가 보시면 아이템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요 따위로 있는데 여기 헤드기어 있죠? 이 1티어짜리 헤드기어를 통해서 안에 있는 오브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죠? 안에 있는 오브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증거 하나를 더 찾을 수 있다. 그죠? 오브가 있는지 없는지 이 여부를 친구를 통해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데이터는 굉장히 귀중한 데이터, 그죠? 그리고 또 뭐가 있죠?
당근같이 고료가 나오는 판 같은 경우에는 도트 프로젝트를 유령방에 설치해놓고 친구가 고글을 헤드기어를 쓴 상태에서 방 밖에서 이거를 계속 주시하고 있는 상태에서 트럭에 있는 사람이 아 이거를 통해서 자 나이트 비전으로 하면은 도트를 볼 수도 있고 그래서 고료를 맞출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단서가 된다. 친구가 무조건 필요하다. 그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EMF가 없어요. 이번 도전 모드는 EMF가 없는데 이 EMF가 없지만 이 공격성 그래프를 통해서 EMF 5레벨짜리를 아주아주 아주 쉽게 있는지 없는지를 따질 수 있어요. 상호작용 한 10개? 10개에서 15개 정도를 봤을 때 5레벨이 안 나온다. 그러면은 과감히 없애는 게 좋죠? 그 안에는 거의 웬만하면 나와요. 그 안에는 웬만하면 나오니까 EMF가 없지만 5레벨은 찾을 수 있는 요거. 아마 소금이 없기 때문에 UV, UV도 없기 때문에 UV 증거는 못 찾아요. 라이팅 같은 경우는 2티어짜리가 무려 두 개가 있기 때문에 꽤 높은 확률로 해주거든요. 이거는 딱 유령방에다가 설치해놓고 묵혀놓으면은 굉장히 잘 해줄 겁니다. 만약에 한좀한 10분? 8분 요 정도 안 해주면은 없다고 쳐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또뭐 있죠? 이 라이팅 같은 경우에는 설치를 했는데 펼쳐져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푸드덕 하고서 날아가도 어딘가 떨어져 있고 책이 접혀 있고 막 이러면은 이거는 유령이 라이팅에 상호작용을 했다는 증거죠. 근데 낙서가 안돼 있고 책이 덮여 있거나 뒤집어져 있다? 그러면은 라이팅이 무조건 없는 거예요. 만약에 낙서가 된 채로 날아가 있으면은 그거는 상호작용 첫 번째로 낙서를 한 거고 두 번째로 낙서가 이미 돼 있기 때문에 낙서를 할 필요가 없어서 던진 거죠. 근데 만약에 펼쳐져 있는 상태에서 분명 빈 페이지임에도 불구하고 노트를 던졌다는 건 상호작용 첫 번째에 라이팅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친구는 라이팅이 무조건 없고 주파수 같은 경우에는 들락날락할 때 수시로 계속 해주면 나오고 서늘함 같은 경우는 없어요. 서늘함은 찾기 힘들어요. 그리고 이제 날씨 같은 경우는 이제 눈 오는 날씨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날씨가 이번에 랜덤인데 들어가가지고 눈이 온다. 그러면 다시 하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면 눈이 오는 날씨는 모든 방에서 입김이 나요. 모든 방에서 어딜 가든 어떤 섹터에서 입김이 나기 때문에 유령방을 진짜 우연치 않게 스쳐 지나가다 갑자기 입김이 나가지고 여기였네 유령방이네 하고서 찾는 그런 우연이 없습니다. 그런 행운이 없어요. 그런 럭키 찬스가 없기 때문에 웬만하면 눈이 오는 날씨는 피하는 게 좋아요. 눈이 아니고 이런 바람 부는 날씨라든지 평범한 일반적인 날씨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했듯이 지나가다가 갑자기 입김이 나네? 그러면 그쪽이 유령방인 걸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는데 그런 것조차도 없는 게 이제 눈 오는 맵이기 때문에 눈이 오는 날씨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천둥번개가 치는 그 폭우도 굉장히 사운드 플레이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폭우도 피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게임 시작했다가 폭우라든지 눈이 온다면은 그 판은 취소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리고 나머지는 딱히 뭐 팁이라고 할건 아이템 사용 방법? 뭐이 정도 있겠는데, 요거, 스타팅 아이템으로 이제 요걸 추천드립니다. 요거. 이 마이크로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죠. 근데 아까도 그랬듯이 이 마이크로폰 어떻게 써야 된다고요? 켰다 껐다 해줘야 돼. 켰다가 껐다가 켰다가 껐다가. 왜냐면 이 켜는 순간 이 마이크로폰 모니터에도 보이듯이 이 디스플레이에 보이죠? 앞으로 방사형화 이렇게 펴져있잖아요, 저게. 앞으로 방사형으로 쫙 옆으로 퍼져 있는 그 안에 있는 소리만 들리기 때문에 그 바깥에 있는 소리는 안 들려. 옆에랑 뒤에 있는 소리가 안 들려. 그래서 내가 하필 딱 켜고 지나가고 있는데 유령방에서 물건이 톡 떨어졌는데 그게 안 들려. 여기 슥 지나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켰다가 뭐 껐다가 뭐 이런 식으로 귀찮지만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좋아요.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도 아까 유령방을 찾았던 거고요. 그리고 멀티플레이를 하는 상태에서는 이제 아이템 두 개. 어떤 사람은 주파수, 노트를 이렇게 들고 가고, 나머지 한 손은 요거, 사운드 센서 이거 들고 가는 게 좋아요. 또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뭐 양초랑 뭐 모션 센서를 들고 간다 쳤을 때또 사운드 센서 이렇게 들고 가가지고, A라는 사람은 1층 왼쪽, B라는 사람은 1층 오른쪽, 뭐 이렇게 해가지고 또, 뭐 C는 여기, D는 여기, 이렇게 갔을 때 중앙에다가 이거, 사운드 센서를 설치해주는 게 좋죠? 그러면 나름
트럭이 왔을 때, 저기서 소리 나냐고서 들을 수도 있겠지만, 굳이 뭐 이거 쓰는 걸 추천하진 않아요. 만약에 굳이 쓴다면은, 뭐 그냥 이렇게, 아까 말했듯이 이렇게 쓰면 좋고, 사운드 센서 같은 경우 이렇게 한 번씩 딱 클릭했을 때 모양이 바뀌죠? 가장 좋은 모양은 요거예요. 가장 좋은 모양은 두개 크로스. X자로 모양 이렇게 같이 크로스된 막대기가. 이 마이크, 이게 길다란 막대기가 마이크인데, 이게 이제 바라보는 방향이 이제 소리를 탐지하는 거리라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문 쪽으로 이렇게 방사형으로 이렇게 탐지를 하겠지. 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문을 기준으로 옆에, 옆쪽으로 이렇게 양쪽을 탐지하겠고, 그러면 이렇게 X자, 동그란 모양으로 감췄을 때 어떻게 하겠어요? 이 주변을 동그랗게 감지하겠지. 그래서 한번 이거를 양쪽으로 폈을 때 어떤 모양이 나오는지 탐지 거리가 탐지 모양이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래서 탐지 모양 이런 식으로 나오고 완전 제일 쓸데기 없는 모양이 요거예요. 이거 제일 구린 거. 그리고 이거를 자 포유에 설치했던 거야. 이게 한마디로 포유에 설치했던 거고 이거를 한번 눌러봐요. 여기서 이게 탁 커졌죠? 한번 더 눌러봐요. 탁 엄청 커졌죠? 엄청 커졌지만 이게 제일 커진 거. 한번더 누르면 다 작아져요. 그죠? 어때요? 이게 굉장히 큰 건데도 불구하고 이게 만약에 여기 복도에 있다고 쳐봐. 이 복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먹을 수 있을까요? 절대 못 먹죠? 한두 개는 있어야 이 복도를 먹을 수 있는 수준이라서 이 써니매도에선 또 쓰잘데기가 없어. 이게 대형 맵에서 쓰라고 만든 아이템이긴 하지만 대형 맵에서 오히려 쓰기 그지 같은 아이템이다. 그죠? 완전 별로. 여전히 작다. 이거보다 한두 배는 더 커져야 돼요. 탐지 범위가. 아직도 작아요. 저. 아직도 매우 작기 때문에 더 커져야 쓸까 말까 합니다. 이렇게 동그랗게 하는 게 가장 좋고 뭐 아직도 작죠? 딱 요거 요만큼 톡 돼가지고 이게 되면은 진짜 반밖에 못 먹어 이렇게. 그러면 1층 왼쪽에 2개, 1층 오른쪽에 2개, 뭐 키친에 한 3, 4개 필요하고 지하에 또 2개, 요쪽에 2개, 가운데 하나 이러면 한 20개는 필요해 이거. 그죠? 사운드 센서는 개쓰레기 아이템이다. 굳이 쓸 거면은 아까 말했듯이 아이템 2개 들고 메인템 2개에다가 서브로 이거 하나 들고 하는 걸 추천하지만 개쓰레기니까 버려버리시고 그냥 마이크로폰이나 껐다 켰다 하면서 이동하면서 사운드 체크하는 게 훨씬 좋아요. 그리고 아까처럼 고료를 맞추는 방법이었는데 이제 이게 무조건 이런 방법으로 맞추라는 건 아니지만 나름 굉장히 좋은 방법. 뭐 솔프를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뭐 멀티플을 하고 있는데 고료를 도저히 못 치러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이제 방문에다가 깔아놔 이렇게. 두 줄로 까느냐? 안 돼요. 왜냐면 유령이 이 안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걸릴 수 있어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한 줄. 한 줄로 이 앞에다 깔아놔서 얘가 무조건 나올 때 걸리게 이렇게 하는 거야. 그죠? 근데, 얘가 나왔다가 조금만 걸렸다가 들어가는지 얘가 완전히 나가서 돌아다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걸 찾기 위해서 모션 센서를 두개더 가져간 거죠? 이게 깔아가지고 양쪽으로 이렇게 해보면은 얘가 나왔다가 들어가면 그냥 들어가겠고 나왔다가 이동하면 여기까지 갔다가 들어가겠고 만약에 또 진짜 나가면 여기 세 번째까지 가겠죠 이렇게. 아 이렇게 깔아가지고 고료가 방을 탈출하는지 못 탈출하는지 이런 식으로 대충 추려볼 수도 있다. 물론 일반적인 고료는 여길 나올 수 있어요 진짜. 근데 빈도를 따져야지. 얘가 자주 나오냐 자주 못 나오느냐 요걸 따지는 게 좋아요. 그리고 솔플 하시는 분들한테 추천하는 거는 내가 아까 말했죠? 아까 제가 하다가 오디오 켰죠? 항상 활성화. 제가 여러분들하고 소통하면서 하는 대화들이 이제 유령한테 들려가지고 상호작용 확률을 굉장히 올린 거예요. 요즘 파스노포비아 공방이라든지 그냥 일겜 하는 거 보면은 다들 그냥 눌러서 말하기 한다든지 마이크를 안 쓰면서 그냥 뭐 필요할 때만 유령 이름만 부르는데 그냥 쓰잘데기 없는 대화도 항상 활성화로 얘기하게 되면 이게 영어처럼 유령한테 들어가가지고 유령 상호작용 확률이 엄청 올라가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유령 상호작용 확률 빨리 올리고 싶으면 항상 활성화 이거 하는 거 좋아요. 근데 웬만하면 하는 게 좋은데 저는 귀찮으니까
꺼둡니다. 대충 요 정도? 요 정도고, 헌팅을 맞이하는 일은 거의 없을 거예요. 왜냐면 이게 정신력이 너무 안 빨려가지고, 진짜 이렇게 들락날락 들락날락 수십 번을 해도 정신력이 바닥을 치는 일은 거의 없을 거거든요. 정신력이 진짜 안 빨려, 이번 도전 모드는. 근데 만약에 바닥을 기어가지고 정신력이 빨려서 헌팅을 수시로 보게 된다. 그러면 껐다가 다음판에 다시 하는 게 차라리 나아요. 그때까지도 유령을 못 찾았다는 건그판 버리는 게 낫습니다. 굳이 그거 하려고 붙들고 있지 말고 그냥 차라리 끄고 다음판 하는 게 낫다. 그 정도 못 찾았으면 그것도 실력이다. 오케이. 요 정도 하고 다들 열심히 유령 맞춰보시고요. 이번 도전 모드 공략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